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뭐 말씀 존중합니다.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뭐 졸속 이전이니 예산 낭비니 법규 위반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. 청와대 이전한테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?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.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.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? 승인 다 해주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또 도감청 미국의 도감청 말씀하시는데요. 미국의 도감청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. 사실이 아닌 겁니다. 그런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또 맞지 않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496억 내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국무에서 의결된 대로만 썼으나 문제가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현재 상황을 추가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 박 의원님 국무회의를 속였고 국무위원을 속였고 박 의원님 누나라는 그 질문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. 박 의원님 저 추가 동의하지 않습니다. 보충 질문. 예.